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었고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 아래 노아의 방주를 짓게 돼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사실 그 구약의 문헌이 더 없어요. 신약보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해석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때가 가끔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을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표라고 해요. 예표. 예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유식한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쉽게 설명하려면 별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영화에 보면 영화 내가 보려고 했던 영화 이 앞에 예고편이 등장을 해요. 예고편은 그 재밌어 보이는 부분만 그 편집을 해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저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표론이라는 게 뭐냐면 영화에서 말할 때 그 예고편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고편을 보여주고 공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표하는 것인데 예고편 같은 거예요. 뭘 예고를 하고 있냐면 본편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편이라면 구약 성경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불과하다는 것도 그렇죠. 여하튼 그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것이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보혈을 잡아다가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문을 넘어가잖아요. 그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그 피를 흘릴 것인데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 얻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표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노뱀을 세우셔요.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 노뱀, 그것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돌아가실 것들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걸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표하고 있는 게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막잖아요. 자, 그 장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언제 수요일에 때 설교를 했는데 이 모리아산이요. 신약에 넘어오면 골고다 언덕으로 바뀌어요. 그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과 똑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죄를 지은 사람, 일부러 짓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돼요. 그것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노아의 방주 역시 예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받아들이면 그럼 노아의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었구나, 사람들을 다 구원했구나, 그리고 시작했구나 이런 것만 알게 되지 깊은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는 깨닫게 돼요. 자,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호화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노아의 방주가 시작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절하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 멸절하기로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13절 중간쯤 보면 혈육 있는 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겁니다. 죄가 관영한 거예요.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다시피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절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강포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세계랑 좀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예전에는요 성경을 볼 때 야 노아 시대에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멸절하셨을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정말 죄가 많았겠구나.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들 어떤 결혼을 했냐면,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어린 시절에 뭐 인터넷이 어디 있었으며 컴퓨터가 어디 있었으며, 예전에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농경 문화 가운데 품앗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고 여러 좋은 문화들이 많았잖아요. 자, 예전과 지금을 생각해봤어요. 과연 예전이 더 포악했을까 지금이 포악했을까? 예전에 범죄했던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극악무도한 잔인한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범죄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 시절 때 포악했다면 얼마나 포악했을까? 과연 지금이 포악했을까? 그때가 포악했을까?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지금이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결론이 나와요. 뭐냐? 노아 시대에도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는데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게 우리의 감사예요. 어떻게 보면 언젠가 심판이 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청 들어왔어요. 야, 언제 멸망할지 모르겠구나.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언젠가 심판당할 수 있다. 이걸 늘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다라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앞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신 부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열애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저나 여러분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에 써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죄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이 정말로 지금까지도 연결되었다는 기억하시고 언제나 긴장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사건이 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멸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가 살아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떠가라. 자, 보시면 다 멸절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하고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야. 왜요? 노아만은, 노아의 집안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14절 말씀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해주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패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가득하게 칠하라. 예전의 성경, 지금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은 이 고패로 나무라고 쓰지 않고 잣나무라고 쓰여졌어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근데 왜 그랬냐면 이 고패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잣나무처럼 튼튼한 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잣나무라고 쓴 것 뿐이고요. 이 고패로 나무가 더 명확한 뜻이에요. 근데 고페라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고페라 나무의 특징은, 분명한 것은 물에 잘 불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물의 침투를 잘 막는 튼튼한 나무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 나무로 이제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안에 칸들을 나무로 만든 다음에 뭘로 막았느냐면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했어요. 역청. 역청이 뭐냐면, 제가 처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역청은 그냥 뿌린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바보가 됐는데, 역청은 뿌리 아니죠. 역청은 뭐냐면, 좀 잘 아시죠? 아스팔트.
콜타르 같은 거. 그러니까는 그걸 쫙 발라놓으면 이게 방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중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석유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잘 접착제 역할을 방수를 할 수 있도록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역청의 단어 뜻이 놀라워요. 이 원문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게 역청이라는 뜻이 코페르라는 뜻이에요. 코페르.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속죄물 이런 뜻이에요. 역청의 단어 뜻이 속죄물, 대속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안파크를 칠하라 하나님 명령하였어요. 칠하라. 칠한다는 말도 또 놀라워요. 뭐냐면 이 뜻이 카파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속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역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역청을 발라라 이 뜻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속죄해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신약의 예표예요. 구약에. 이게 어떻게 넘어오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피로 발라진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속죄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표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하나하나가 신약을 기억하셔서 예비하셔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했지니라. 구체적으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제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크기를 말씀하세요. 자,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래요. 정확히 우리가 이것이 몇 센치인지 모르잖아요. 1규빗이 몇 센치냐면 자 팔뚝에서부터 손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센치로 말하면 약 45cm 정도 돼요. 1규빗이. 그러니까 300규빗은 얼마나 되냐면 135m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방주의 길이는 약 135m. 그리고 넓이는 23m. 높이는 14m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방주가 되는데 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궁금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어린이 성경을 보면 어렸을 때 노아의 방주에 기름도 들어가 있고 막 동물들이 웃으며 들어가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뭘 생각했냐면 아니 배에 얘들이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나?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만든 모든 동물들의 암수를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했거든요. 그건 역시나 여러분들도 고민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기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보면은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방주의 이 크기를 가지고 용적량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기차에 보면 화물칸이 있잖아요. 화물열차의 그 용적량, 그 화물열차가 522대분이 들어간대요. 그 방주에. 조사를 해봤을 때 그 용적량을 따지자면 동물로 말하자면 122,500마리인 것 들어간대요. 그 방주 안에. 사람 다 포함해서 그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나라 포유류가 몇 종이냐면 3,500종류래요. 포유류가. 그리고 별걸 다 적으셨어. 조류가 8,600종, 양서류, 파충류가 5,500종, 도합 17,600종인데 두 마리씩 들어가는 거예요. 암수. 두 마리씩 들어가면 35,200마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그런데 정한 생물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일곱 마리씩 들어가랬어요. 일곱 마리씩. 정한 생물은. 정한 건 일곱 마리씩 들어가면 조금 더 못해도 약 4만 마리 정도 들어가요. 방주에.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의 평균 크기 있잖아요. 크기를 보면 양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양. 보통 양보다 작아요. 양보다 다 작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길은 얘들 빼고 평균을 따면 양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방주가 굉장히 용적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리수가 이렇게 많아도 넉넉히 들어가고 남았을 것이다 라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가고 남아요. 그리고 이 방주의 크기가 멋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직육면체, 그러니까 직각, 상자 같은 거.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방주를 얘기할 때 쉽이라고 하지 않아요. 배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아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괴짜, 나무상자 이거야. 그냥. 방주의 모양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면 파도가 몰아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짱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잖아요. 자
창조과학계 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실험을 했어요. 1993년도에 해군사관학교에 의뢰를 해서 거기다가 실험을 했어요. 모형을 딱 만들어 놓고 실험을 부탁했더니 40m의 인공 파도를 만들어서 쐈더니 배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30m 이상의 파도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기고도 남았죠. 뒤집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이 모양과 이 크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였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아라라산 있잖아요. 아라라산 성경을 볼까요? 어디죠? 8장인가? 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라라산이 어디 나오죠? 8장 4절. 아 8장 4절. 우리 50장 4절. 8장 4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그다의 이른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예, 이 아라라산이 어디냐면 터키에 있대. 터키에 있는데 해발 5천에서 6천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확인이 불가하지만 터키 정부에서는 우리 노아의 방주의 조각을 발견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여하튼 자 그런데 이 방주에 관련한 사람들 조금 더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16절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6장 16절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저족과 함께 빛을 내고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0분을 지나. 그 큰 방주의 문은 하나예요. 문은 딱 하나. 그 문은 전반사가 붙었어요. 유일한 문이에요. 그 문은 딱 하나. 방주도 한 척. 문도 하나. 이것이 예표하는 거예요. 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은 주님밖에 없다.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은 주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라 이거예요.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또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십시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들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주신 들이 없어요 이름을. 근데 많은 이단에게 흘러가고 헷갈려하는 것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또 말할 수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주시되 내가 진실로 주신 너에게 바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역함도 양들이 듣지 않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벌을 얻으리라. 주님만이 문이에요. 주님만.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혀 헷갈리지 마시고 야 어디가 말씀이 좋다더라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가정 모두가 네 하고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 받은 거 아니겠어요? 구원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1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성숙자가 되었느니라. 뭐라고 쓰였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결국은 방주로 들어갔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한 행함으로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리하시고 주를 믿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잖아요. 저의 본가가 평택이에요. 저의 어머님이 사시는 아파트 앞에 롯데마트 큰 게 있어요. 거기 사람이 없대요. 사람들이 교회도 성경공부 보니까 다 취소했어요. 거기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이 난리를 치는데 배가 가라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누가 죽기를 원했고 누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누가 이런 바이러스가 내게 침투할 줄 알았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걸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16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6장 16절 시작. 거기에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세내고 본문은 옆으로 내고 3주마다 창문을 내고 기가 막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창문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창문을 내라고 하는데 위로부터 얼마요? 한 규빗. 한 규빗은 제가 몇 센치라고 했습니까? 45cm. 창문이 있는데 어디 있느냐면 이게 3층짜리 방주란 말입니다. 맨 위에서 45cm 밑에서 창문을 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맨 꼭대기 창문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창문이 밑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사람들이 물에 떠다니는 것, 죽은 동물이 떠다니는 것, 완전히 아비규환을 눈으로 다 목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창문이 맨 위에 있다는 거 그게 보입니까? 그 큰 방주에서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하늘만 보여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을 멸절하지만 너희는 하늘만 바라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을 품어라. 희망을 품어라.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이 의미가 있어요. 창문이 그래서 꼭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며 들 것이요 다른 것들 하여도 분개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나 그가 웃음을 잃지 않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아가실 때 뭘 봤느냐?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늘을 봐야 돼요. 이 땅을 봤을 때 소망이 생길 일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 생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또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아까 창세기 8장 4절 할까 읽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 이엔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자, 거기에 딱 머무른 거예요. 이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 뭐가 특징이냐면 조향장치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운전석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주가 어떻게 되냐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은혜가 사람이 다 만들려고 하면서 키는 만들려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말이냐? 너와 너의 가족은 너희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너희들에게 인도할 자는 너희들이 스스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할게. 하나님이 조향장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전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아라라산에 딱 머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운전대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이에요. 없나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파도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풍랑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내 옆에만 계시다면. 할렐루야. 주님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그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자, 노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노아가 그 기간에 무엇을 했다는 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마지막 살펴볼게요. 시작. 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형통하는 너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셨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포하는 노아. 의의를 전포하는 노아.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그 120년의 유예기간 구간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게 노아의 방주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저 죄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나만 살아나면 어떡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같이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